쇼케이스 제가 현장 일. 6시 반에 알람 맞춰놓으려고 그랬는데 깜빡하고 안 맞춰놓은 거예요. 그래서 주현이 알람 듣고 깼고 얘는 그냥 잤어요. 니가 끈 거 아니지? 네, 저기요. 니가 껐지? 진짜 안 껐어. 누가 껐지? 안 껐다고. 뭐, 진짜 니가 껐다고. 뭔 얘기하는 거야? 그러니까 제가 오늘 6시 반에 알람 맞춰놓으려고 그랬는데 안 맞춰놓은 거예요. 그래서 얘 알람을 듣고 깼다고요. 7시에. 근데 니가 잠결에 껐는데 기억을 못해. 아, 지가 꺼놓고 기억을 못하는 거야? 그래서 알람이 나. 저는 네 맨날 네 끄고 잔다니까. 내가 꺼? 네, 오늘 테마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더 재밌어 보이네. 내가 그렇죠. 이걸 맨날 이렇게 하면서 주현아 일어나 화장실 비었어 이러면서 깨워. 알람 소리가 나 맨날 안 들리거든. 이거 내가 아니 그 가끔 내가 꺼주긴 해. 너무 안 꺼서. 야, 그래서 항상 알람 못 깨는 거야 내가. 안 되면은 야, 이거 다시 나이가. 왜 자꾸 맨날 알람 소리가 안 들리지 하거든요. 니가 크고 이불 다시 입게. 여러분은 지금 주현이와 주현이 모닝콜이 싸우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주현이의 모닝콜의 싸움? 예? 모드가 아니라